일을 해보려고 여기저기 서류를 다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복지플러스라는 곳에 오면 혹시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나 싶어서 여기 와봤어요. 단지 일자리만 소개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와보니까 뭐 가족에 대한 것도 여쭤보시고 뭐 여기서 와가지고 뭐 교육도 시켜준다니까 교육을 하면서 일자리도 알선해 주신다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는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기부터 노년기,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맞춤 복지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현재 박영미 씨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와 복지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례자 관리 협의체입니다. 초기 상담자의 박영미 씨 소개로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우리 그 박영미 씨는 동구, 부산 동구 그 교수하고 계시고요. 73년생이고 만으로는 43세이십니다. 현재로는 2인 가구 이제 살고 있는데 아들하고 두 명 같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 현재 지적장애 2급이고 지체장애 5급이고 1차적으로 저희가 있는 건 조바람한테서 지금 LH 신청한 거 그리고 이제 지을 구해보시고 보조금이 얼마가 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이제 복지관이랑 같이 논의해서 그 금액에 대한 조정을 어린이가 신청을 해보겠다. 미싱으로 재취업을 했으면 가장 좋겠다. 이런 게 이분이 희망사항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논의되는 건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된 고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뭐 복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육 등등 여러 보건 의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그 융복합적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다 받으러 다니기에는 너무 힘든 경우에는 아예 고용 서비스 일자리를 포기하고 대신 수동적으로 그냥 복지 수급자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군데에서 이런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도 얻고 또 그 과정에서 자기가 가진 복지 욕구들도 잘 풀 수 있다는 면에서 수혜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영미 씨에겐 직업 훈련과 일자리 알선, 임대주택 보증금, 그리고 어린이용 휠체어와 장애인 활동 도우미 서비스 지원이 결정됐습니다.